이번에 유니세프에서 제가 정기 후원을 신청하고 받은 선물입니다. 우와, 이 스티커가 있다. 이렇게 로고가 있고, 딱 요런 기본 흰색 티셔츠인데 뭔가 조금은 특별한 그런 티셔츠네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이번에 정기 후원하시고 이런 예쁜 선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후원 이번에 새로 다시 하면서 이걸 받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DPR 분들 노래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달바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진짜 추석인 거 봐요. 이 말은즉슨 제 대입도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소리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그라인딩 팩트인가 봐요. 갈아 쓰는 거라고 하는데 누나랑 엄마한테 써보라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이거? 어우 내가 이거 잘라버렸어요 여기를. 마음 아파. 구겨져서 왔다, 근데. 여기 사회과학 분야, 심리학, 언론학, 정치 외교학까지 있고요. 학술 논문집, 학술 논문집.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섯 명밖에 없구나, 이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짠. 짠. 이게 제 논문이고. 뿌듯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책으로 뭔가 나왔다는 게. 그리고 이거는 키트인 것 같은데. 정근의 학술 대회의 경험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자로 성장하겠습니다. 키팅. 에이, 설마. 특징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왜두 개지? 저 우스 서포터즈. 우와. 진짜 몰랐, 나 진짜 몰랐는데. 우와. 이렇게, 정말요? 너무,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몬드까지. 제가 요즘 여거에 빠져 살거든요. 수박 카드도 있어요. 우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메시지를 다 써가지고 손글씨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이거는 기프트 카드 그 이상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런 포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건강장애랑 수료증이고, 그리고 이거는 와 제가 우스 서포터즈래요. 성공적 개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더큰 기여했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국어 머그잔이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쓰도록 할게요. 필요한 서류들을 떼러 잠깐 제 모교에 왔는데, 너무 머네요. 아, 여기 있던 문방구가 없어졌구나. 요 공통 원서 이런 거를 쓰면 되나 봐요. 이걸 하나를 쓰면 뭐다 똑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진학사 어플라이라는 곳을 가입을 했고 이거 말고도 UA 어플라이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진학사가 왠지 모르게 정이 가서 진학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결제할 때 막 하나씩 하려면은 더 힘들 것 같아서 진학 캐시에다가 충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떨려. 너무 떨리는데?